안녕하세요. 트로퍼판입니다. 오늘은 이제 5월 10일 금요일이고요. 이제 부산을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. 올라오면서 한 4시간 이렇게 자고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어디가? 일단 여기 이천에서 작업을 하나 하고, 저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야 돼요. 하남을 올라가야 돼요. 하남 하차하러 올라가는데, 일단은 이천 여기서 하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남을 갈 겁니다. 일단 목적지 부근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한 1.8km 정도 지금 나오는데,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여기는 지금 8km 나오고, 여기는 1.8km 정도 나오고. 네, 뭐 어차피 똑같은 데 가리키는데 뭐 중앙선이 그어져 있냐 안 그어져 있냐 그 차이겠죠. 자, 일단 한번 목적지 2000까지 자 가보겠습니다. 자, 목적지에 도착은 했습니다. 와, 엄청 춥네요 여기. 많이 좁네요 여기가. 좁은데 차를 어디다 대야 되나. 잠깐 대놓고 있으면 뭐 어디라 대기라고 하겠죠 뭐. 일단 이렇게 목적지 잘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뭐 하차가 8시 차기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 말로는 한 30분 내로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일단 뭐 작업 한번 해보고, 여기는 뭐 영상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상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제 첫 번째 하차가 끝났고요. 두 번째 하남으로 신속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는데 이곳 하남은 화물차 하시는 분, 이제 출해라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의 기피 대상 1호입니다. 왜냐? 길이 많이 좁습니다. 여기가 길도 많이 좁고 나무도 좀 많이 있고 골짜기에 있어요. 거의 이제 공장들 자체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래야 되죠?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좁습니다. 제가 좀 전에 화주랑 통화를 해봤는데요.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. 전 들어가다가 나무가 있으면, 차가 긁힐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. 일단, 목적지. 지금 1km 딱 남았습니다. 1km 목적지로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호에서 우회전을 들어갈 겁니다. 근데 길이 만약에 좁다 하면 우회전이 안 되겠죠? 차를 돌려서 다시 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근데 일단은 여기 한번 상황을 봐보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냥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조금 저 차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크게 들어가야 이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좀 벌려 놓을 겁니다. 크게.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선 넓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화물차들이 마주치면 제가 이 큰 차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이 차들이 잠깐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그대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나갈 때는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. 도대체 여기가 누가 들어왔다는 건지.
정말 이제 기다릴 줄도 모르고 계속 차만 빼라고 빵빵 대고 있고. 아, 좀 그렇네요. 여기 일단 목적지에 도착은 했습니다.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하차가 다 끝났고요. 여기서 한번 나가는 거를 1인칭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. 간신히 뭐 좀 널널하게 나오긴 하네요. 근데 이런 데는 진짜 3축이나 되니까 가능한 거지, 이 라인샷이나 이제 그런 차들은 나오기가 솔직히 좀 힘듭니다. 이 3축은 이제 최종 앞, 샷시 앞축이 맨 앞으로 온 축이 좀 많이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꺾기가 조금 수월은 합니다. 다른 차들에 비해서. 여기도 좀 나가려면 조금 좀 와리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한번 들어왔을 때보다는, 예전에 여기가 아니라 그 더 지나서 공장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. 여기 공장이 없어서. 그래도 이쪽으로 이제 하남 쪽에 오는 거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.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들어오려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데기 때문에 좀 깊이 좀 안 오고 싶죠? 다들. 아무튼간 이제 뭐 하차도 다 끝났고 이제 부곡 가서 통 반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. 자, 이제 주말인데,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